네, 다시 국내로 돌아오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심리적 방어선도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이상윤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한동안 600명대에 머물렀었는데, 물론 이것도 많은 숫자였지만, 이제 1,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걱정되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있죠. 네, 최근 증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11월 중순에 300명대를 기록한 뒤 일주일 만에 500명대를 넘어섰고요. 급격한 증가 없이 5,60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네. 어제와 오늘 1,000명 안팎으로 폭증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폭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그동안 숨은 감염자를 못 찾고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는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현재 1.6으로 추산했는데요. 크리스마스에는 확진자가 2,300명이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2,300명까지라면 정말 무서운 숫자인데 정부가 그래도 3단계 격상에 주저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3단계로 격상하면 더 네. 이상 정부가 쓸 카드는 없어집니다. 2.5단계에서는 13만 개 시설이 문을 닫지만 3만 개가 되면 45만 개로 늘어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미용실, 백화점 등 모두 영업이 중단되는데요. 정부는 민간 기업에도 행정명령을 내려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3단계는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봉쇄에 가까운 마지막 조치인데요. 아직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2.5단계 효과를 더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K방역이 사실 우리 자랑거리였지만 실패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문제였을까요? 우선 거리두기 격상이 매번 뒤늦었다는 지적이 늦었다. 있습니다. 매번 확진자 급증에 쫓기듯이 최소한의 단계를 올리면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네 번이나 단계 조정을 했습니다. 한 번에 강력한 조치가 아닌 잦은 격상으로 거리두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했고 효과도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진단검사 확대가 늦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숨은 무증상 잠복 감염자를 찾아내는 게 시급합니다. 그동안 K방역의 성공은 1%대 양성률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대라는 건 그만큼 검사를 많이 한다, 확진자를 샅샅이 찾아낸다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현재 양성률이 4%까지 올랐다는 거는 검사 수가 적다는 건데요. 역학조사가 한계에 이르면서 검사 대상 추적이 쉽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기서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백신 확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걸 좀 짚어주시겠어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이 내년 1분기에 도입하기로 밝혔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일 그렇죠.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 중인 옥스퍼드대 연구소장이 내년 중반이나 돼야 미국에서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해외 접종 상황을 지켜보고 부작용을 확인한 뒤에 국내 접종을 하겠다는 정부의 원칙대로라면 우린 내년 중반보다 늦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얘기한 그 백신이 아마도 이 백신일 텐데 내년 3월 안에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성과가 추가 계약을 더할수 있는 건가요? 다른 것들도? 우선 계약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은 성구매 계약은 끝난 상태입니다. 화이자, 얀센과는 구매 약정서를, 모더나와는 공급 확약서를 체결한 상태입니다. 즉, 계약이 진행 중인 겁니다. 구체적인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각 개별 기업과의 계약서나 구매 약정들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준수 의무를 서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는 모든 계약을 마무리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회사들과의 계약에서 급 진전이 있었는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